자,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화요일 증시라인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실 이 증시 관련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요, 부동산을 주제로 얘기할 때처럼 당혹스러울 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부동산이 빠져서 무슨 프로그램을 만든 적은 거의 없고요, 부동산이 너무 올랐다고 이 초대 손님을 모셔가지고 어떻게 된 겁니까 물어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때 우리 주시장은 너무 썰렁한 상황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부동산도 좀 이렇게 평탄하게 올라주고 우리 주시장도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좀 올라주면 좋은데 항상 이게 역차별이 되다 보니까 이 부동산 전문가를 모시면 생각이 아주 복잡해지는데요. 어제 8월 27일 날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또 한 편이 나왔습니다. 벌써 정부 출범 이후에 몇 번째인지 잘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부동산 대책은 쏟아지는데 서울 특정 지역의 아파트값은 천정부지로 오른다. 또 이게 지방에 계시는 분들이 사서 그렇다는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긴급하게 점검을 좀 해보겠습니다.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의 심교원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예. 먼저요, 정말 이렇게 많이 올라요? 예, 좀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예. 그 사실 두세 달 전만 하더라도 예. 부동산 가격이 좀 안정되는 게 아니냐. 예. 정부에서도 그렇게 말했거든요. 예. 근데 그다음부터 이제 좀 기폭제가 됐던 거는 용산하고 여의도 같습니다. 예. 용산 여의도에 대한 대형 개발, 맨해튼처럼 만들겠다. 예. 그렇게 하고 나서 폭등 양상을 보였습니다. 재밌는 게 이제 주간 상승 단위로 KBS 조사한 게 8월 예. 20일자를 보게 되면은 용산구 같은 경우는 한 주에 1.76% 올랐어요. 가만히 있어보세요. 52조 환산하면 골치 아파져요. 한 주에 7일 만에 1.76이다. 그럼 용산의 대부분 10억대예요. 네. 그러면 10억이면은 1.76면 1,700만 원 오른 거예요? 일주일에 52주를 곱해보세요. 야. 그리고 이제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1.34% 올랐는데 네. 두 개가 이제 1.1% 이상을 네. 올리고 나머지 이제 뭐 동대문구 종로구 네. 이런 데서 이제 0.8% 이렇게 올랐거든요. 네. 보통 일주일에 오르는 걸 한 0.07, 0.01에서 0.07 사이 정도로 곱하기 52주 하면 대충 한 맞죠. 5% 정도 맞는데 네. 이거는 거기에 비한다면은 뭐 네. 거의 폭등에 가까운 걸 보였습니다. 그런데 네. 또 재밌는 거는 그 어제 발표하고 일요일 날 박원순 시장이 이제 보류하겠다 발표하고 나서 그 지역의 거래가 끊기면서 호가 자체도 뚝 떨어진 현상도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제 박원순 시장 말 그게 좀 큰 게 아니었냐 그런 것들도 느낄 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그래서 뭐 김현미 교통부 장관이 예. 뭐라고 막 불만도 하고 그랬잖아요. 뭐 둘이서 이제 서로 뭐 내 고난이다 예. 잘 되나 보자 이런 얘기까지 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일요일 날에는 이제 보류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예. 뭐 하겠다 했을 때는 폭등하고 또 보류하겠다 했을 때는 가격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예. 가격이 아마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에 나올 텐데 예. 나오면 아마 폭락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정체 정도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오늘 신문에 보니까요. 예, 예. 어떤 분들도 이렇게 기사를 썼더라고. 용산 여의도가 폭등한 건 맞아요. 한 달 사이에. 예, 예. 근데 이게 일부 아파트고 이게 사실 강남이나 다른 지역에 보면 그동안은 안 올랐다 여기가. 예, 예. 왜냐하면 용산에 대표적으로 한 10년 넘었네요. 용산 국제무지구. 시티파크 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예. 이런 건 2008년도 그 대비해서 뭐 어떤 평수는 5억 이상 빠져 있는 상태고 예, 예. 여기도 지금 영등포 아닙니까? 예, 영등포에 그렇죠. 여의도가 지금 오른다는 여의도의 예. 대표 단지인 LG자이 같은 것들도 2008년도 기준으로 하면 훨씬 낮은 가격이 거래되고 예, 예. 있다는 거예요. 예, 예. 그 오래된 아파트들이 좀 그렇고 예. 그 대신 신규 아파트라든가 예. 그 토지 지분이 높은 그 되게 재건축 대상. 예, 그런 대상들이 많습니다. 예.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폭등했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제 특정 단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뭐 KB 부동산 지수는 그 지역 지수를 뽑아내거든요. 주가 지수 예. 뽑아내듯이 예. 그렇게 뽑은 숫자가 이제 그래도 일관성은 예. 있으니까 그게 그렇게 폭등했다면은 뭐 대부분의 단지는 그렇진 않더라도 예. 뭐 폭등한 지역이 많다는 거고 예. 강남 지역이 폭등했을 때도 사실 지은 지가 한 15년 된 아파트들은 가격 예. 변동이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그렇겠죠. 근데 이제 재건축 대상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워낙 폭등하니까 강남구 전체 지수가 올라가는 현상 그런 것들이 나타났었죠. 그래서 이제 뭐 박 시장께서 그것도 예. 해외 어디 가셨다가 싱가포르인가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발해야 된다라고 예. 한마디 한 게 이렇게 그렇죠. 큰 영향을 준 거고 어쨌든 얼마 안 지나서 또 물론 이제 예. 삼양동 그 옥탑방에 예. 가서 한 달 예. 생활하고 나오시면서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강북지 개발도 나왔고요. 근데 이걸 그냥 정책을 냈으면 좀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을 하시든지 아니면
아예 안 하시든지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혹시 매매한 사람들은 날벼락 맞았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굉장히 혼란이 벌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부나 예. 정부도 물론이고 또 지자체는 또 따로 그렇죠. 엇박자를 타니까 예, 예. 정말로 실수요자들은 그렇죠. 헷갈린다 이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네. 정책을 발표할 때 보통은 네. 이런 대형 프로젝트는 이제 물론 지방의 권한이긴 하지만 네. 서울의 상징성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네. 중앙정부하고 조율이 필요합니다. 네. 서울도 이제 중앙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것들도 많고요. 그런데 그렇죠. 그렇게 할 때는 이제 보통 이제 집값은 오르지만은 고용 효과라든가 네. 뭐 청년 고용 창출이라든가 외국 기업의 투자라든가 이런 네. 효과가 크기 때문에 한다가 충분히 조율됐으면은 네. 그럼 마이너스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죠. 마이너스 대책을 이렇게 할 것이다. 조율만 됐으면 이렇게까지는 가진 않는데 처음에 이제 거의 단어 던지는 수준에서 이렇게 정책을 발표하다 보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시장이 좀 과민하게 반응하고 그럼 가격은 더 이상하게 꼬이고 그렇게 된 게 아니냐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또 박 시장 입장에서는 3선을 했기 때문에 네. 그 다음 시장이 이 정책을 계승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3선이 끝이잖아요. 예, 뭐 보통 이제 우리는 네. 우리나라는 특성상 서울의 네. 시장이다 그러면 자기 거를 하나 만들고 싶어 하거든요. 청계천. 그렇죠. 또 오세훈 시장도 무슨 뭐 한강 르네상스 뭐 이런 거 하다가 이제 안 된 거죠. 좀 안 된 거고. 네. 그런 식으로 자기 프로젝트를 하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 지금 박 시장이 말한 프로젝트는 상대적으로 다음에는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사실 준비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시장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시민이라든가 주민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서울시의 의견으로 만들면 되는데. 그 교수님 같은 전문가들 네. 좀 불러서. 예, 근데 하고. 개인적으로 그 발표하듯이 그냥 흘리듯이 발표하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개발을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게 아니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좀 안타깝네요, 사실은. 이게 안 그래도 사실 부동산이 예. 뭐 시한폭탄처럼 뭐 툭툭툭 해서 예. 예. 우리 경제 뇌관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차에 예. 예. 사실 서울의 박원순 시장에 대한 연상은 뭐냐면 부동산 개발은 최대한 억제한다. 그렇죠. 예. 이런 인상을 가졌던 분이 맞습니다. 특정 구의 그렇죠. 마스터 플랜이라고 하고 탁 내세우니까 예. 예. 와, 이거는 뭐 진짜 그렇죠. 제대로 되나 보다. 그렇죠. 거기다가 또 용산 같은 경우는 그 뒤에 용산 가, 그 뭐 민족공원 있고 뭐 센트럴 파크 만든다 하니까 그렇지. 누가 그 아파트를 팔겠어요? 맞습니다. 호가는 네. 훨씬 올라가고 거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정책 자체가 네. 서울시 집값을 더 부추긴 측면도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박 시장 입장에서는 저 지금까지 서민 입장이라든가 개발 억제 여기 이런 인상만 있는데 그렇죠. 좀 더 큰 일을 하려면은 네. 뭐 경제 성장이라든가 네. 고용 창출 쪽으로도 해야 되기 때문에 내세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시의 기존 정책을 보면은 저기 상암동 랜드마크 부지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상 그렇죠. 그 처리가 안 되고 있고 네. 그리고 뭐 강남 GBC 현대자동차 네. 부지 같은 경우에도 산지가 아마 3년이 넘었을 겁니다. 그게 아마 총 뭐 분당까지 한 13조, 예, 13조 그렇죠. 가량 들었는데 아직도 그 뭐 잡초만 무성해요. 인허가가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네. 그런 상황이 이런 서울 도시계획 시스템인데 네. 과연 진행했다 하더라도 용산이나 여의도가 잘 됐겠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단일 소유주 필지도 처리 못 하는데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을 그러니까. 다 올려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런 실행 전략 같은데 고민 없이 너무 이렇게 단어만 듣는 게 아니냐.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재건축 규제 같은 걸 강화하고 그렇기 때문에 서울 집값이 뛰는 거는 수요 공급 측면에서 공급이 장기적으로 그렇죠. 재건축 규제를 한다. 공급이 안 되는구나. 또 중앙에서 이제 그 재건축 규제에서 뭐 안전진단 강화라든가 네. 초과의 관수를 하겠다니까 더 움츠렸거든요. 네. 그럼 장기적 공급이 끊긴 상태예요. 예. 그러면 이제 부동자금이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눈치 보고 다니고 그렇죠. 있는데 뭐 최근에는 서울뿐만 아니고 광명이라든가 네. 뭐 이런 지역들도 계속 폭등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이 어제 투기 과열지구로 편입이 되고 그렇게 됐거든요. 이런 상황이면 사실 수요뿐만이 아니고 공급도 같이 좀 풀어줘가지고 안정적으로 가야 되는데 너무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그러네. 그렇습니다. 아, 이게 좀 더 하면 이제 박원순 시장에 대한 성토대회 같은 거 이 정도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근데 뭐 사실 이게 혼란이 준 건 사실이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예. 어제 그래서 참다 이제 정부에서 또 827 예, 대책을 내놨어요. 예, 그 827 대책의 내용만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예. 뭐 수요자 억제를 하는 건데 예. 뭐 서울 안에서도 그 몇몇 구는 값이 올랐는데 예. 투기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서울은 예. 전역이 투기 과열 지구고 그 10개 이상이 이제 투기 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예. 추가적으로 4개 지역을 투기 지역으로 묶고 예. 그다음 지방에서 이제 좀 그 경기가 좀 안 좋은 지역은 예. 좀 풀어주고 예. 뭐 그런 그 수요 억제책이 하나가 서울의 있었고 서울의 4개 지역 구로 따져서 4개 지역이라는 거죠. 4개 구입니다. 어디입니까? 새로 그게 된 게. 이제 뭐
종로구하고 뭐 중구, 동대문 뭐 그런 데가 좀 포함됐어요. 예. 그 가격이 좀 높은 것들이. 근데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는 뭐 기장군 정도 풀어주는 곳에서 풀어주는 건 굉장히 인색했고 또 추가로 이제 광명이라든지 이런 지역은 또 규제하는 쪽으로 넣었습니다. 예. 그 외에 두 번째로 보면 여기 수요 대책이 하나 있다면 두 번째는 뭔가 하면 공급책을 내놨습니다. 예. 공급책을 이제 추가로 뭐 한 30개 지역을 택지 개발을 해서 만 24만 호를 추가로 공급하겠다. 24만 호면 어마어마한 물량. 몇 년에 24만 호입니까? 그게 빠졌습니다. 그게 빠져서 가지고 이제 예상하기 어려운데 뭐 장기적으로 공급하겠다는 건 좋은 시그널이고 예. 특히 분당이 10만 호밖에 되지 않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물량이 나온다. 그럼 시장 안정 효과는 있을 것이다. 아니 우리가 일기 신도시 할 때 몇만 호 얘기했어요? 200만 호 얘기했어요. 200만 호 얘기했어요. 예. 근데 분당은 이제 10만 호 정도거든요. 예. 근데 이게 전국에 다 200만 호고 서울 수도권에 이제 100만 호 정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의 거의 3분의 1인데요. 예, 그 정도면 그 큰 물량입니다. 그렇죠. 그 물량을 이제 풀겠다고 했는데 문제는 이게 몇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예. 작년부터 장관이 먼저 얘기했던 게 공급은 충분하다는 얘기를 무진장 많이 했어요. 예. 공급은 충분한데 투기꾼들이 다 망쳐놓은 거다. 근데 그럼 공급이 충분하면 장관이 추가 공급을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지금까지 했던 것들에 대한 정책 실패를 예. 좀 자인하는 성격도 있고, 그래서 사실 1년 동안, 1년 이상을 그렇게 강하게 묶으면서 예. 택지 공급이라는 건 장기적 안정적으로 계속해야 됩니다. 처음에 이제 시작하고 나서 입주까지 한 6, 7년 이상이 걸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하는 건 안정적으로 계속 공급 기반을 만들어 놓고 예. 시장 수요에 따라서 들어왔다가 뭐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적게 예. 들어올 수도 있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1년 동안 잃어버린 게 좀 실기한 게 아깝지 않느냐라고 보여집니다. 공급은 충분하다는 건 이게 전국 기준으로 데이터를 보셨을 거예요. 아니 장관께서. 아니 장관께서 서울시 집이 충분하다는 얘기를 몇 번이나 했습니다. 아니 그거는 뭐 애널리스트마다 지금 뭐 재건축이니 이런 것들 다 규제되고 해가지고 공급이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답답한데 국토부하고 그건 팩트 아닙니까? 장관의 발언은 달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주택 공급도 충분하고 국토부도 최근에 그렇게 발표를 했고요. 20만 호 이상 짓는다는 거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아, 그 지역 자체가 작년에 나와 있는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지역은 그대로 나와 있는데 예. 추가되는 지역들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뭐 시장에서는 아마 강남을 인식한다 그러면은 강남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역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그쪽에 그 비교적 좋은 위치에 그렇죠. 그린벨트 해제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예, 그런 식으로 해야지 이제 서울 특히 강남 집값이 예. 좀 주춤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과천 그리고 이제 그 학계에서 연구된 것들을 보게 되면은 예. 과천이나 하남이나 성남이나 수원 일부 지역에 공급되면은 강남 집값이 조정을 좀 받습니다. 그 외에 뭐 다른 동탄이라든가 뭐 양주에 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강남 집값하고는 거의 상관이 없고요. 예. 그래서 그런 지역들이 대폭 편입되지 않겠는가 추가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뭐 자꾸 서울 얘기만 드려서 죄송하긴 한데 예. 워낙에 서울에 많이 사시고 또 서울 아파트 가격도 서울의 강남 사고 이런 데들이 전국적인 부동산 가격 영향권 그렇죠. 안에 들어있고 또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 서울 특정 지역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거는 예를 들면 대전, 부산, 광주 이런 데 지방에 사시는 분들 중에 조금 여유 있는 분들이 그렇지.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묻지마 매수를 한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시세도 민감하지도 않을더라 나도 한 채는 있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순간적인 매수 심리가 작용한 부분이 있다라고 교수님이 네. 사전에 말씀을 주셔서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서울 얘기를 좀 해보면 서울 자체적으로 무슨 지역 경전철을 놓는다든지 아니면 고향에서 저기 무슨 동탄 가는 GTX X자로 하고 예, 예. 뭐 10자로 하고 이렇게 하니까 예, 예. 거기에 역세권에 포함되는 지역들은 국지적으로 안 올래야 안 올 수도 없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죠. 예. 예를 들면 고향 이쪽으로 가더라도 그 역세권에 있는 뭐 대곡이다 킨텍스다 요 주변은 예. 오르는데 그 주변 옆에는 완전히 또 썰렁하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전국적이고 서울 전체적인 부동산 상승세가 아니라 맞습니다. 일부 호재를 가지고 있는 지역 그게 뭐 박원순발이든 아니면 뭐 예, 예. 그런 지역만 선별적으로 오르는 시장이다라고 보는 시각과 예, 예. 이런 것들이 이제 풍선효과에서 확산되기 때문에 지금 잡아야 된다는 시각이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보통 지금까지는 예. 그 재건축 아파트가 굉장히 올랐고 예. 한 15년 된 아파트는
이만큼 오른지 강남이라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재건축 대상은 이만큼 올랐다면 예. 15년 이상 된 아파트 요 정도 올랐거든요. 예. 여기에 따라서 이제 키 맞추기 위해서 강북도 많이 오르는데 강북에서도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 대상 아파트는 이만큼 오르고 나머지는 이만큼 오른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 결국에 가서는 키 맞추기가 어느 정도 진행될 거예요. 서울은 적어도 지방까지는 아니지만 그리고 이제 작년에 이제 아파트 거래된 걸 보게 되면은 예. 서울시 아파트 서울에서 아파트 거래량 20%가 지방 사람이 샀어요. 우리가 이제 강남구하고 용산구 같은 경우에는 예. 4분의 1이 구매자가 강남 아, 지방 사람이었습니다. 이건 그래요? 예, 작년에 거래된 아파트 전체에서. 아... 그건 지방 사람들이 대거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 특히 지방 같은 경우에 지방 경제가 좀 좋지 않고 인구도 줄어드는 곳이 많기 때문에 이 지역에 돈 있는 사람들은 투자할 곳이 없다. 그래서 뭐 제주도라든가 관광지 일부 그리고 이제 지방 대도시도 일부 있고 그다음에 서울로 다 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한테까지도 전화가 와요. 서울에 아무 아파트라도 잡아달라. 잡아달라고? 예. 동네 같은 거 따지 않고 제가 봐서 제가 그런 건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건 하지 마십시오. 아, 저는 그런 건 안 하죠, 당연히. 예. 예. 그런 경우까지 있으면 저한테까지 부탁하는 걸 보면은 지방의 붕괴라는 게 생각보다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방 붕괴 같은 경우에 특히 우리가 3년째 지금 붕괴 거의 뭐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건 예. 지표 이후에 처음입니다. 지방 부동산. 지방부동산. 지방부동산 중에도 뭐 광주도 많이 오르고 대구의 수성구 같은 것도 그렇죠. 그게 오르는데, 오르는데 부산마저 꺾였고 광역시가 네. 이제 한 대여섯 개가 오르고 네. 있고 광역시 부산을 포함한 광역시하고 지방 기타 지방은 다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2003년부터 그 지표를 조사했는데 네. 2016년에 처음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마이너스 네. 한 0.7% 나왔습니다. 네. 그다음에는 한 1%, 1.5% 나오고 올해는 벌써 1.5% 나왔습니다. 그러면 연말까지 계산해보면은 한 2%가 되지 않겠느냐. 네. 우리가 이제 신용카드 사태 때 우리나라 주택가격이 좀 붕괴된 적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때 마이너스 2%였거든요. 예. 신용카드 사태라는 그 큰 이벤트가 왔을 때 그 정도 가격으로 떨어졌는데 지방이 이제 2%까지 떨어진다. 창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창원의 특정 구 같은 경우에는 예. 올해 10% 떨어졌어요 벌써. 그 지방 중에서도 불경 그 연안 있잖아요. 예. 조선업 배출 산업 때문에 이런 때문에. 근데 그쪽이 심하게 떨어진 지역이고 예. 나머지 지역들도 오른 지역은 거의 없습니다. 지방 광역시 세종시 이런 걸 제외하고는 오른 지역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아 큰일이네요. 이 양극화라는 게 이게 빈부간의 양극화도 문제지만 서울과 지방간의 그렇죠. 이거 도농간의 양극화도 아니에요. 서울과 네, 지방 도시 간에.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네. 2000년대 한 중반부터 네.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하게 런던, 밴쿠버, 시드니, 그렇죠. 뉴욕 이런 핵심 도시에 핵심만 그렇죠. 계속 올라가는 거고 네. 주변은 정체되거나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인데 그래서 선진국들은 수십 년 전부터 그걸 막기 위해서 예. 도시 재생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사실 실효성 있는 것들은 별로 없습니다. 뭐 확률로 따져보면 한 5% 10% 정도 성공하고 예. 나머지는 보통 재정 투입해서 그냥 낭비되는 경우가 많지 않나 이렇게 보여요. 아니 근데 교수님 지금 매일 신문에 나는 기사 중에 뭐가 있냐면요 최근에 예. 한강변에 뭐 특정한 아파트 있잖아요. 예, 평당 1억 네? 넘고 예. 평당 1억. 예, 예. 근데 아침에 딱 그 일어나자마자 그 조간 신문을 보면요. 예. 예를 들면 우라통의 침이죠. 지방에 계신 분이 본다 이거예요. 네 예, 맞아요. 그러면 심한 경우에 몇십 채 사는 겁니까? 몇십 채. 그렇죠. 1억짜리 집이 많으니까 지금. 예, 그렇죠. 그러면 평당 아, 30억이니까. 30채 사는 거예요. 30채. 그렇죠, 맞습니다. 29억 5천에 거래됐는데. 그 30평대 아파트냐. 그러니까 네, 7평수는 30평도 안 되는 거죠. 공급 면적이 한 그 확장하고 그러니까 한 34평 정도. 그 정도 됩니까? 네. 근데 어쨌든 간에 한강 조망권만 네. 한 3억 된다는 건데. 예. 네. 이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국민은요. 우리 그렇죠. 전체 5천만 국민 중에 0.001% 뭐 대강 그럴 겁니다. 예. 근데 전체 기사의 대부분 이런 기사가 난다. 예, 예. 그러니까 자꾸만 환상이 생기고 예, 예. 나는 곱하고 없는데 나는 이 3억짜리 집에 사는데 30억이라 그러니 그렇지. 나도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예, 예. 근데 이것도 문제 아니에요? 그것도 문제죠. 근데 이제 우리가 부동산에 워낙 관심이 많아서 이런 기사가 자주 나오는데 예. 사실 최고가 아파트를 세계적으로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비싼 편은 끼지도 못합니다. 이래도요? 기껏 평당 1억인데 예. 뭐 평당 5억 넘는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세계적인 대도시들은. 맨하탄도 평당 5억 이상에 거래된 것들도 있고 예. 런던도 그렇고 뭐 우리보다 소득이 낮은 상해 같은 경우에도 평당 3억이 넘습니다. 심천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평당 5억 넘는 게 하나 부장이 됐고요. 그런 걸 봤을 때 우리는
제가 보기에는 이런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은 최고가 아파트치고는 그렇게 고가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여겨지고 다만 이제 국민들이 부동산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런 기사가 계속 나오는 거고 저는 그런 기사가 나오는 건 괜찮은데 그건 그들끼리 살게 하고 그 사람들이 만약에 불법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물리고. 가차 없이 처벌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또 재산을 축적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하신 분들이면 존경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좀 그 사람 나쁜 사람 아니야 이런 인식도 있고 뭐 편법적인 받은 거 아니야. 아니 뭐 다 그런 건 아니죠. 거기 그렇죠. 사시는 분들 중에 뭐 정상적으로 맞습니다. 그런 그래서 분이 대부분이지. 그런 인식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뭐 그런 지역은 그렇게 가는 거고 그분들이 세금 좀 많이 내가지고 저소득층을 위해서 더 쓰게 할 수 있고 그런 게 더 좋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게 백약이 무효한 겁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신경 안 쓰고 오히려 부동산에 묶여 있는 자금들이 슬슬 해서 우리 기업 쪽으로 흐르고 이 자본시장으로 흐르고 이런 게 더 좋은 건데. 아, 그렇죠. 예.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부동산에 몰린 건 사실 수익률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예. 수익률을 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 주식 관련 상품들이 많아져가지고 그쪽 자금도 가는데 과거에는 주식은 이제 휴지로 해서 파산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부동산을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이제 그 정권 상품들도 뭐 ETF나 ELTV 이런 것들이 좋아져가지고 그쪽에 이제 좀 간접 투자 비슷하게 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쪽으로 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소비자들이 한번 인식해야 되는데 한 30년간 상승률을 보면은 부동산은 주식 투자 상승률에 비해서는 훨씬 낮아요. 주식이 훨씬 높습니다, 상승률이. 근데 그 신기루 같다니까. 근데 체감은 주식이 훨씬 낮고 부동산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부동산에서 우리 평가하는 게 강남 아파트를 평가해서 그래요. 예. 전국 부동산이라든가 서울 부동산을 하면은 주식보다 시세가 낮게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강남에서 뭐 한 50년 갖고 있는 사람이 마음에 들었다. 우리 연상작용으로 주식 시장에서는 빠진 것만 기억이 나고. 그렇죠. 부동산 시장에서 오른 놈만 기억이 나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격차가 체감이 엄청 심하고 돈이 오히려 그걸로 가는 맞습니다. 그런 거네요. 예. 지금 뭐 사실 그 집값 같은 경우에는 채권 상승률보다도 낮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지난 30년을 평가해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게 투자를 좀 다른 곳에서도 일반인들이 좀 할 수 있는 길이 좀 많이 열리면은 부동산에 대한 부담이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는 있죠. 근데 이제 공급은 뭐 어차피 20년만 원 한다니까 예, 예. 그게 뭐 10년 이후에 할 건 아니고 앞으로 뭐 3, 4년 지금부터 안에 하겠죠. 해도 입주까지는 아무리 빨라도 한 6, 7년 걸립니다. 6, 7년 걸린다 네.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다가고 그러니까 그 다주택 보유자들을 억제하는 정책들은 이미 하고 있는데 예. 사실 그 정책들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알맹이 빠져 있다. 예. 보유세를 올리든지 정면 돌파를 해야 되는데 자꾸 외곽만 때리고 막 이러니까 결국은 오히려 다주택 보유자들은 매물을 안 내놓고 그러니까 매물 풍기가 되고 이런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그게 이제 뭐 그 다주택자를 억제면은 가격이 떨어진다는 근거는 사실은 없습니다. 네. 그냥 우리 심정상 그래요. 다주택자를 다 집을 던지면은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 가격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아주 그 나이반 생각인데 선진국들이 왜 그걸 안 할까요? 안 되니까라는 거 일단 그런 게 있고 다주택자들을 억제면은 서민이 오히려 어려워진다는 게 선진국들의 경험이었어요. 다주택자를 이렇게 억제하고 투자를 안 하게 하니까 이 사람이 임대주택을 공급을 안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임대료가 폭등을 했어요. 이거는 선진국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2차 대전 직후에. 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 주택이 공급되면은 주택이 100이 공급되면은 다주택자가 한 40 정도로 사요. 예. 그냥 무주택자가 실수요자가 한 60을 사고 이 40의 투자분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 사라지면 어떻게 되느냐. 건설업 전반적으로 더 안 좋아질 거예요. 적어도 이제 이런 그 나쁜 경로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상당수의 학자들은 반대를 하는 거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있던 집이 어디 가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주택자 내려오면 떨어지는 거다. 있던 집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죠. 그것도 굉장히 나이반 생각인데 우리는 소득이 하나도 없더라도 매년 한 40에서 50만 채 지어야 돼요. 예. 왜 그런가 하면 집을 멸실주택. 멸실주택이 있으니까 예. 50년에 한 번씩 부순다 그러면 전체 주택 1,800만 채 중에 2%는 매년 지어야 되거든요. 그냥 40만 채예요. 그럼 이 새로 지은 40만 채를 누가 사주느냐? 다주택자가 상당 부분 사서 임대를 줘야 되는 거야. 공공이 돈이 많아서 공공 임대하면 괜찮겠지만은. 예. 그래서 다주택자를 껴안자는 게 선진국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과정은 거의 생각을 안 해요. 제가 이제 이런 걸 수많은 질문을 해봤는데 답변은 안 해요. 그리고 이제 야 이거 다주택자 내놓으면 다 해결되는 거야. 그런데 이게 그렇게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정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정서적인 판단과 일종의 도구마에 빠져 있다 보면 굉장히 신념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아요. 신념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 설득력은 있어 보이는데 시장에 적용을 하면 예. 그 결과가 안 나오는 일들이 예. 많다. 그리고 이제 선진국에서 겪었던 사례를 얘기하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없앨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아 그럼 그거고 우리는 우대로 가면 돼. 뭐 대략 그런 반응 같아요. 아 걱정이네요. 자 하나만 더 여쭤보고요. 시간 관계상 마무리 예.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집을 저도 사실 제가 저는 뭐 나이가 뭐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예. 평생이라는 표현은 안 맞습니다만은 십몇 년 전에 조그만 집을 사가지고 한 번 같은 단지에서 옮기고 그 아파트 단지에 20년 계속. 가까이 살고 있거든요. 예, 예. 딱 한 채 가지고 예, 예. 거주 목적으로만요. 그리고 앞으로도 집을 더 살 생각도 없었는데 예, 예. 최근 들어서 계속 막 기사가 나니까 예, 사야 되는 게 아니죠. 뭐 좀 평수로 뭐 다른 데로 가봐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예. 들 정도예요. 저는 예, 원래 예. 부동산하고는 담을 예. 쌌다기보다는 뭐 투자 목적의 부동산은 안 한다는 신조가 있는 예, 예. 편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집이 없는 분들은 얼마나 더 갈급하겠어요. 맞습니다. 저도 그런데 예, 예.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이라도 뭐 오를 만한 지역에 뭐 대출받아서 사야 됩니까? 아니면 꼭 참아야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본인의 소득 수준이라든가 네. 지역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데 소득 수준이 좀 되고 참을 수 있다 그러면은 예. 이번에 뭐 조정은 한번 올 겁니다. 예. 이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거시 경제가 계속 안 좋기 때문에 예. 지금 벌써 상업 건물 오피스하고 상가는 조정이 왔고 예. 보통 이런 조정이 오고 주택도 조정이 와요. 그런데 예. 우린 좀 그 박 시장의 발언이라든가 이것 때문에 갑자기 튀어오른 측면이 있고 예. 조정이 왔을 때 금매물 위주로 한번 접근하는 건 수도권은 괜찮지 않냐 서울은. 그렇게 보이는데 다만 이제 대출을 많이 끼고 하면은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지금까지 한 32년 정도 우리가 서울 지수를 조사를 했는데 서울 지수 조사를 해보면은 빠져서 고생을 하더라도 한 몇 년 지나면은 다시 다 그 이상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서울에 이제 다른 거시경제 지표라든가 아니면 인구 지표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계속 올라가는 알겠습니다. 게 아니냐.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심교원 교수님이 제가 마지막 질문에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자기 돈으로 대출을 많이 끼지 않고 사실 수 있는 분이라면 비교적 거주 목적에 좋은 동네에 조정 시에는 한번 사볼 만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신 예. 건데 증시하고 똑같아요. 신용 투자 많이 하지 말라는 조언 예, 주시고 그렇죠. 또 펀더멘탈 좋아서 예. 뭐 낙폭이 있을 때도 많이 안 빠지는 주식 그렇죠. 사라 그러고 예. 그죠? 장기 투자 하라 그런다고요. 예, 예, 그렇죠. 예,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똑같은 건데 아, 교과서인데요. 예, 그런데 사실 실전에 들어가면은 그 컨트롤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리해서 집을 사시고 또 그런 저 어떤 환상을 갖고 사신 분들이 물론 30년, 40년 사시면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사실 한 5, 6년 전에 많이 봤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생각하셔서 부동산에 대한 접근도 좀 해주셨습니다. 바라옵기는 부동산에 있는으로만 몰리는 돈이 우리 증시로도 좀 선순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건국대 부동산학과의 심교원 교수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자 잠시 전화를 말씀드리시고요. 후반부에서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